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하림이요. 하림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아니, 되실까요? 3,140원이요. 3,140원이요. 예, 20%를 샀는데, 어떻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네. 시기적으로 망가지지 않은데, 기대가. 네. 자, 일단은 뭐, 이슈가 좀 잠잠해져서 그런 거죠. 뭐, 닭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하림이나 마니커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하림도 예. 저는 그렇게, 하림 지주가 돈을 갖고 있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돈들을 갖고 있고, 뭐, 기업도 저기 큰 기업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죠? 펜오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있는 거 있지만, 하림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닭고기잖아요. 그죠? 네, 닭 예. 쪽입니다. 닭 쪽인데, 이닭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뭐 이슈가 됐을 때 올라가죠. 뭐 후쿠시마 쪽 관련해서 뭐 이제 뭐 해산물 안 먹고 육류만 먹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면서 관련돼서 또 갑자기 한번 올랐다 빠지긴 했는데 좀 비현실적인 테마성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슈를 강제적으로 만들어 시세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테마라고 하죠. 테마주, 급등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얘는 좀약그 축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재무적인 부분이 실적으로 이익 관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니커 같은 경우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흐름성 자체가요.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슈, 테마 이슈가 있는 건 변동성을 한 번씩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자리를 맞춰 놓거든요. 아직 뭐 후쿠시마 대해서 얘기 나올 것도 있긴 하지만 닭고기하고 연관하는 거 저는 아예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줄때 현금 아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반등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20%라는 비중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꺾이게 되면은. 그래서 한 3,000원대 정도 와주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줄이시면서요. 혹은 3,000원에서 3,200원? 그러니까 약수익권도 나올 수 있는데 뭐 정확한 가격을 우리가 맞출 수 없잖아요. 앞서 나왔던 매도권형에서 거래를 출회시키면서 빠졌던 여기까지 정도 회복이니까요. 거기서 매도하시고 현금화하고 좀더 이제 디테일한 쪽으로 좀 우량한 지금은 우량주를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량했던 기업을 사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그 코스닥 코스피 이제 조금 약간 시가총액 높고 상위 종목인데 뭐 삼성전자 밑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현대차 밑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하청업체 근데 돈이 좀 벌고 있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매수가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보세요? 네. 지금 정리하고 좀 다른 기대로 이 마음이 가는 쪽으로 바깥하고. 손실분이 크지 않으면요. 마음 가는 쪽이 또,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2950, 그런 판단이라면 2900원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손절 라인을 잡아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 안에 반등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잘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